메세나 활동이란 건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한 예술가들에게 후원을 함으로써 순수 예술의 어떤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고 거기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을 총칭해서 보통 메세나라고 부르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20세기 이후부터는 경제의 핵심이 기업이니까 기업이 순수 예술을 후원하는 활동을 이제 메세나라고 이제 총칭하는 그런 경향이죠. 그죠? 제가 경영과 교수인데 예술 단체들이나 예술 행사에 많이 관여하는 걸 보고 예술 경영 전공이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고 경쟁 전략 또는 이제 기업 설계 이런 게 이제 주 전공입니다. 그런데 예술에 예를 들면 필요한 자원이나 펀딩을 조달한다든지 공연이라든지 작품 같은 거 스케줄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누구하고 어떻게 일한다 이런 건 전부 다 경영과 직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컨텐츠 내용을 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강동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예술 감독을 맡고 제가 이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 지금 세계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어떤 핑커스 주크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오고 한 20일 동안 연주를 한 20, 30회 합니다.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음악 내용은 뭐 세계 최고인데 경영은 잘 모르니까 뭐 실패할 수밖에, 예를 들면 특정한 한 기업하고만 하다가 성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또는 이제 음악가들끼리 하니까 아무래도 뭐 자원 동원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서로 다른 분야 사람들을 서로 오가나 이제 묶어가지고 이런 공동의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그런 기획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순수 예술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창조 혁신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천이 예술이에요. 사실 보면 예술은 본업이 창조성이죠. 그죠?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이 문화예술가들하고 가깝게 상호작용하고 접촉하는 기업들은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이제 창조적인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 효과지. 이 기업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업이고 세련된 기업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업들은 이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와 후원을 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순수예술은 그렇게 또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돌아오는 효과는 뭐 최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업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게 더 좋다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이걸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아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클래식 음악을 제일 많이 틀어놓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미술은 특히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들 이상하던 현대미술을 좋아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아는 이제 현대 무용가가 있는데 차진엽이라는 여성 현대 무용가입니다.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 폐막식 안무를 맡았는데 인천에서 그 프라자 아트센터 공연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친하니까 이제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이건 이제 빛하고 소리하고 공간하고 자기 무용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막 움직이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차진엽 작가한테 야, 넌 도대체 현대 무용가인데 장르가 뭐냐, 그러니까 미술이다 음악이다 이런 장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장르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장르는 차진엽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각자가 장르가 되는 이런 건데 그런 공연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의 가치가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게 보는 것 같고 그 시대 정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그 시대와 같이 이제 호흡을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예술의 의미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예술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호기심과 애정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클래식 음악 공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찾아서 듣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국민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나 이런 K-POP이나 이런 발전, 영화의 발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할 때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로 보는 이런 시도들이 소위 이제 민주화운동 같은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 예술운동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떨어지고 관심도 다른 예술가들과 순수예술가 또 대중예술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여기에 이 팬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정부 지자체 행정기관들이 서로 일종의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예술을 이제 공동으로 키우는 특정한 어떤 한 집단에서 책임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순간 그 예술은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그룹이 공동 프로젝트로 예술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